선물 보따리. 명태균. 폭로를 했는데 자기는 폭로한 게 아니다. 이러면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어요. 자기는 폭로한 적이 없다. 나 굉장히 그 사람한테 실망스러워, 실은. 왜요? 자기 라이프가 강하고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얼마나 뭐 일전에 무슨 또 높은 곳에서 뭐 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폭로를 한다고 자기가 다 얘기를 해놓고 폭로가 아니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물론 언어의 마술사인 거는 분명히 맞아. 근데 그렇게 바뀌는 거는 그 사람도 하나의 사람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한 집안의 자식인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집안 형제 그런 것도 있겠지. 어찌됐든 높은 곳에서 뭔가 딜이 왔으니까 폭로를 해놓고 폭로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밖에 더 돼. 그래서 한편은 개인적으로 좀 선물 보따리한테 조금 실망을 느껴. 좀 초지일관했으면 더더욱 좋을 것을 쉬울 것을 왜 바뀔까? 이 사람도 세상을 알고 다 알면은 그리고 이 사람도 우리네 같은 과거든 그러면은 세상을 읽을 줄 알고 할 텐데 왜 자꾸 바뀌는지 그 바뀌는 데는 자기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바뀌겠지. 그래서 말을 바꾼 것 같다. 아무튼 선물 보따리한테 조금 실망?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실망. 아무튼 근데 풀어놓은 거는 그 풀어놓은 게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데미지는 클 거예요.